네, 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 내보는 여심 저격 시간이고요. 더드림 S&C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엔 드디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미 3대 지수는 일제 사상 최고치로 경신 마쳤고 반면에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림자에 굉장히 많이 드리워진 상태인데 이 안에서 테마군으로 봤을 때 트럼프 관련해서 우주항공, 조선기자재, 로봇, 우크라 재건 그리고 방산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트레이딩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대표님의 종목들 체크해 본다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조선 기자재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HD 한국 조선해양인데요. K조선이 워낙에 인정을 받다 보니까 또 트럼프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나흘 연속 이미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발을 담궈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조선 쪽 지금 실적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단어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약간은 주춤한 듯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번 그 실적 시즌에서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제 대선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고 계속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관세 우려가 있는 이런 섹터군보다는 일반 좀 소비재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미국에 취약한 좀 제조업의 그런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뭐 방산이나 방산도 쪽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선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가져가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HD 한국 조선해양 좀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그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LNG 또 LPG 이런 좀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조선주의 그런 흐름들 선방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7% 가까운 수익을 그런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까지의 저는 그런 상승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가고 있는 섹터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계속 모든 군에서는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슈퍼사이클의 상승 탄력을 얻어서 저는 더욱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또 돌파까지 또 가능성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오후장에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에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력 설비로 해서 산일전기 볼 수 있겠는데 어제 두 자릿대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일전기도 직전 고점 터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지금 전력 사이클 힘 받았습니다. 상승 탄력 받았고요. 전력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누가 되든 수혜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뭐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력은요 이제는요 갈 수밖에 없는 섹터. 뭐 물론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조정은 정말 건전한 뭐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어제 윗꼬리 달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그 윗꼬리를 채워주는 흐름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또 변압기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챙겨가 볼 수 있고요. 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공장 증설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출까지 더욱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태양광에 대한 그런 부진에 있어서 약간의 좀 그런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력 이 변압기 부분에서 워낙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다시 한번 전 고점 부근까지도 우리가 기다려봐야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워낙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잠시에 조정이 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조정이라고 좀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탄력 있게 올라가는 그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런 희소성 있는 그런 특수 변압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좀 미국이나 이런 더욱 글로벌적으로도 우리가 또 영향력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교집합을 찾아내기에 굉장히 분주했었는데 이 안에서 대표적으로 꼽혔던 게 전력 설비
그 안에서 대표님의 종목으로는 산일전기를 꼽아주셨는데 반면에 세 번째 종목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으로 효성중공업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종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효성중공업은 사실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정말 좋은 흐름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전력기기 워낙 좋게 보고 있지만 빠졌기 때문에 좀 픽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 우리가 좀 실적 부분에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발 이 전력 수요에 대한 확대 기대감. 이제는 전력, 뭐, 노후화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전화해서 그 전쟁을 끝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는데 사실 재건하면 또 한 번 빠질 수 없는 게 전력 기기 전력 쪽입니다. 그래서 전력 섹터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효성중공업은 지금 큰 탄력 받아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그 북미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또 유럽과의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좋은 실적, 좋은 재료들로 가지고 가서 앞으로 전력기기에 또 효성중공업 그 종목의 움직임들까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 해서 조선과 전력 설비,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도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공략주는요? 네, 오늘 공략주도 오랜만에 조선주로 제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인데 사실은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국 이야기가 또 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그 반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반사의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쭉 탄력 타고 올라가는 이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9만 7,500원 부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주가가 올라갔죠. 우선 목표가 21만 원 부근 1차적으로 잡아드렸 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픽은 HD 한국 조선해양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까지 받아본다면 꾸준하게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코스맥스 볼까요? 자, 코스맥스 사실은 ODM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 비교적 매출이 안정적인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요즘에 ODM에서 이 화장품 제형에 맞는 뭐 용기 같은 이런 부분까지 패키징으로 같이 좀 사업적인 부분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제품 출시가 빨라질 뿐더러 더욱더 이 매출적인 부분에 의해서 또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패키징 사업이 굉장히 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 15만 원 우선 제시를 해드렸는데 돌파를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죠. 우선은 여러분들 수익 실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범 K뷰티 쪽으로 저는 앞으로 다시 한번 화장품 전 섹터의 종목들이 탄력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목표가 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려서 우리가 또 2차적인 목표가 좀 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방산으로 봤을 때는 제노코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톡신주를 해서 휴젤이 신고가 후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두 종목 간략하게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제노코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좀 흐름을 얻으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좀 음봉으로 바뀐 모습인데 우선 제노코 같은 경우도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제노코는 수익 나신 분들은 우선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재매수 하셔라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휴젤 같은 경우도 지금 톡신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좀 보유하시면서 절반 비중 보유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고 또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드림 SNC 우회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